쿠몽에서 등록하는 방법, 수로를 절약하는 방법, 마일리지를 쌓는 방법, 쿠몽에서 살아남는 방법과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까지 쿠몽에서 꼭 필요한, 당연히 해야 하는 모든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드리미의 리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전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 실전 디자인 대표이고 쿠몽에서 상세 페이지 디자인 분야로 2년째 프라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쿠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프리랜서 아웃소싱 플랫폼이죠. 이 쿠몽에서 프라임은 고객평가와 포트폴리오를 통해 직접 엄선한 상위 2% 전문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치열한 쿠몽에서 저희 실전 디자인이 몇 년째 프라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적어도 상세 페이지 디자인 분야에서만큼은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그간 쿠몽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느꼈던 노하우와 경험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쿠몽에서 등록하는 방법, 수로를 절약하는 방법, 마일리지를 쌓는 방법, 쿠몽에서 살아남는 방법과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까지 쿠몽에서 꼭 필요한, 당연히 해야 하는 모든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필요한 부분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쿠몽 사이트부터 살펴볼까요? 쿠몽이라고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오면 위쪽이 타이틀이 보이는 부분이고 스탠다드부터 프리미엄까지 가격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라임으로 선정이 되면 타이틀 밑에 프라임이라고 표시가 뜨는데요. 썸네일을 보시면 4장까지는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뒤로 보이는 부분은 고객이 리뷰에서 넣는 부분이에요. 스크롤을 좀 더 내려보면 서비스 설명부터 총 5개의 탭이 있는데요. 쿠몽 사이트 내에서 등록 가이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등록하는 대략적인 방법만 설명해 드릴게요. 회원 가입과 프로필을 작성하고 왼쪽 카테고리에 나의 서비스 부분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등록하기를 클릭하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전문 나의 상세 페이지 만들어 드립니다. 이 밑으로도 이 부분들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까만 단추를 온오프 하면 패키지냐 단품이냐로 설정이 가능한데 저는 리뷰를 쌓거나 광고를 하기에는 패키지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개인의 성향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설명 부분은 좀 어려워 보이시죠? 이 부분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게끔 바꾸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깨지지 않도록 사이즈로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최대 이미지를 많이 넣어서 풍성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요청사항은 방문 경로라든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유무 등 설문조사 개념으로 꼭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파란색으로 서비스 등록 가이드가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설정이 끝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쿠몽에서 승인이 나면 판매를 하시면 되고 비승인이 되면 이유도 같이 보내주니 수정 반영하셔서 꼭 쿠몽 입성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쿠몽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쿠몽 사이트의 특징 첫 번째, 서로 윈윈입니다. 고객은 일을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좋고 전문가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특히 지금 쿠몽은 가벼운 프리랜서 개념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일을 진행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쿠몽 사이트의 특징 두 번째, 돈 걱정 노입니다. 쿠몽은 고객이 결제를 하고 전문가가 작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고객이 최종 승인을 해줘야 전문가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돈이 떼이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쿠몽 사이트의 특징 세 번째,
든든한 마케팅 사원입니다. 크몽은 고객과 전문가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가져가는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받게 됩니다. 수수료를 잠깐 살펴보면 최저에서부터 50만원까지는 20.13%, 60만원까지는 18.84%, 150만원까지는 14.99%인데요. 조금 비싼 감이 있어서 놀라셨나요? 그런데 만약 직접 영업사원을 두거나 마케팅을 한다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크몽 자체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만 집중할 수 있어서 이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자세히 보시면 단가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수수료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실전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 추가 결제창을 열어줘야 하는 경우에 기존에 결제한 창을 두고 또 새로 열지 마시고요. 결제한 창에서 추가로 결제창을 열면 됩니다. 크몽 사이트의 특징 네 번째, 쌓이면 좋은 마일리지입니다. 크몽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치열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이트 내에서도 광고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거래가 끝날 때마다 크몽에서 주는 마일리지로 대처가 가능한데 마일리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마일리지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크몽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네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 봤고요. 첫 번째는 디자인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땡땡 출신 디자인, 땡년차 디자이너 등으로 어필할 수 있는 업체나 연수 등을 타이틀에 넣으면 좋은데요. 지금 크몽은 전문가에 대한 검증이 까다롭고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면 등록하시기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디자인 경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라도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일단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리뷰를 최대한 많이 받은 다음에 고객이 인정한 디자인 혹은 리뷰가 많은 리뷰가 좋은 등으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문가 두 사람 이상이 합치는 경우입니다. 국문과 출신 카피라이터 플러스 사진작가 디자이너 등으로 둘 다 무관한 경력이 아니라 핵심 경력의 전문가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디자인을 꼭 안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플랫폼이나 소스, 전자책 등을 판매한다면 매번 디자인을 상담하고 주문을 받고 안 해도 퀄리티가 좋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크몽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 알려드릴게요. 크몽은 중개 수수료를 가져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객의 이탈이나 직거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처음에 고객과 만났다면 그 다음에도 계속 크몽에서 거래하기를 원하는데요. 만약에 처음을 제외하고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거래를 따로 하다가 이 사실이 크몽에 접수되게 되면 크몽에서 쌓여있던 마일리지가 몇 점이든 리뷰가 몇 개든 상관없이 최대 판매 정지를 받아서 크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간 크몽에서 활동하면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점 꼭 지키셔서 안전하게 크몽에서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크몽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헷갈렸던 부분들 알려드릴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프리랜서는 현금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 계산서 발행이 아예 안 되실 거고 단위 사업자는 계산서 발행이 안 되실 거고 개인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과 지출 증빙 계산서 발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미리 카드로 계산하면 카드 명세서로 대신하고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에만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몽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노하우들 공유해드렸고요. 직접 크몽에서 활동하시면 더 좋은 경험과 기회들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조금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